지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키움증권 유튜브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미국 주식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여쭤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자, 오늘도 US스탁의 장수국 본부장, 또 김동관 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 오늘도 하늘이 너무 예뻐서 전 정말 출근하다가 다른 데로 살 뻔했어요. 어저께 혹시 네. 한강 가셨나요? 어제 했습니다. 어제 아, 정말요?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셨어요? 네, 한 1시간 정도 했습니다. 벌써 좀 그래 보이지 않습니까? 혈색이 좀 좋아지고. 아니, 좀 탔겠죠. 언제 햇빛이 의외로 강하더라고요. 이게 네. 그 옛말 있잖아요. 봄 햇볕에는 뭐 딸을 내보내고 가을 햇볕에는 며느리를 내보내다. 예, 반대인가요? 뭐, 맞나요? 반대는 봄이 더 좋나요? 가을이 아, 좋나요? 가을 볕이 더 안 좋은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하여간 그런 속담이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예. 우리 비타민 D 합성하려면 햇빛 예. 많이 봐야 돼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예, 걸으세요. 일단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좀 장이 좋으면 더 기쁜 마음으로 아. 예, 가볍게 산책 가능했을 텐데 약간 그쵸. 무거운 마음으로 했습니다. 장이 안 좋아서. 근데 산책할 때만이라도 투자 예. 생각은 좀 접어두시고 예. 자연을 만끽하고 예. 하늘을 좀 보면서 나의 자산도 저렇게 높고 푸르르게 가을 하늘처럼 올라가리라 예. 이렇게 염원을 하세요. 예. 여러분 우리의 그 긍정적인 기운이 예. 우리의 맞습니다. 포트폴리오 자산을 더 불려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미국 주식은 과연 어떠한 이야기 나눠볼지 먼저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보시죠. 미국 개인 투자자들의 선호 종목. 미국 개인 투자자분들의 선호 종목. 저희가 지난번에도 로빈훗을 통해서 봤는데 과연 이 사이에 변화가 있는지 여부를 보겠고요. 미국 개인 투자자들도 궁금한데 저는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도 궁금해요. 그거부터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궁금합니다. 그렇죠. 네. 봐야 되는데 아, 제가 이거 조사하면서 조금 기분이 왜요? 좀 그랬습니다. 왜냐면 애플 좋죠. 네. 애플이 1등입니다. 애플은 오. 순매수 예, 지난 한 일주일 동안 네. 아, 정말 많이 매수했고요. 네. 1억 달러 정도 더 추가 매수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잠깐만요. 근데 이게 네. 최근 일주일 사이의 최근 매매기 일주일만. 때문에 예. 테슬라가 지금 1위가 아닌 거네요? 테슬라는 지난주까지는 계속 했는데 이 지난 일주일 동안 약간 주식을 파는 그런 모습. 아, 그러니까 약간은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이 매수했던 분들이 주가 계속 네. 내려가다 보니까 좀 판 게 아닌가? 아니면 혹은 올랐을 때 파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그건 잘하신 것 같은데 네. 애플 좋고요. 네. 근데 갑자기 2등에 나노엑스. 나노엑스라는 기업이 보입니다. 요거 혹시 우리가 아십니까? 얘기했었죠. 이거 네. 얼마 전에 했죠. 얘기했었잖아요. 저는 굉장히 의아한 거죠. 왜냐하면 이거를 얼마나 이해했을까 이 기업을. 대체 어디서 이런 걸 알고서 사놓으시는지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해요. 네. 그 뭐 좀 이따가 우리 김동관 팀장 얘기하겠지만 어떤 정도로 통하든 간에 사실 이런 기업에 이렇게 많은 투자한 게 제가 좀 의아한데 하여간 700억 정도를 일단은 매수했습니다. 근데 이게 700억 원이면 이 기업의 한 7% 정도의 예, 주식을 매수한 걸로 보입니다. 우리 한국 투자자분들이 화끈해요. 그러니까 전체 지금 한 1조 원 정도니까 네. 그렇죠. 화끈한 건데 좋은 건데 일단은 이렇게 이 기업이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네. 나의 어떤 투자 철학에 의해서 매수했다기보다는 약간 이제 하나의 기대감인데 뭐 계속해서 말씀드릴 거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3등은 알고 있는 아마존, 4등 엔비디아, 그다음에 5등은 나스닥 100지수 ETF죠. 그 다음에 6등이 스노우플레이크라는 또 세네의 기업에 투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갔고요. 뭔지 모르지만. 용어 워런 버핏 때문에 샀겠죠. 그렇죠. 아니 물론 아 그렇죠. 네. 그런 것들 샀다고 하면 좋은데 일단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한 어떤 과도한 어떤 뭐 기대 관심.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산 것 같고요. 어쨌거나 제가 쭉 보니까 아, 솔직히 얘기하면 7등, 8등 내려가도 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파항 주식이 아니고 물론 네. 있죠. 애플과 아마존이. 그런 것들이 아니고 대형주가 다소 아니다. 조금 예 조금 주가 차트상 뭔가 조금 기대가 되는 거 아니면 단기적으로 예 내가 보기에 이들 기업이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기업들가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저는 약간의 2등 기업들은 약간의 좀 우려하고 있다는 네. 모습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제 주식을 볼 때 저희가 계속 장기 투자하시라 포트폴리오로 분산 투자하시라 이런 얘기를 매번 드리는데 이제.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꿈과 희망 하면은 이제 뭐 롯데월드, 에버랜드 이런 놀이동산이 좀 생각나잖아요. 거기 가서 보면은 지루한 이렇게 풍경을 볼 수 있는 이런 놀이기구 안 타죠. 롤러코스터 그렇죠. 롤러코스터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그런 거. 걸 네. 타시는 것처럼 주식 그렇습니다. 투자도 그렇게 하시는 네, 것 같아서 네, 여러분 네. 꿈과 희망은 좋은데 네. 우리가 놀이동산은 한 번 가고 말잖아요. 1년에 뭐 한두 번 가고 말잖아요. 우리 투자 한두 번 할 거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이런 종목만 가득하다면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좀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국내는 이렇고 그럼 미국도 뭐 어떻게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미국 넘어가기 전에 약간 나노엑스를 아무도 모르니까 저도 모르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 네네. 아세요, 팀장님? 네. 아, 네. 일단 이 나노엑스는 차세대 엑스레이 네. 이 의료 기기를 판매하는 그런 회사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미 SK텔레콤과 이런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이 블랙락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한 기업입니다. 블랙락이요? 네. 또 이 교수님 또 소환 되네요. 이 블랙락 하면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운용사로 유명한 그런 자산운용사도 투자를 했기 때문에 네. 와 SK도 투자를 하고 블랙락도 투자를 한 회사니까 굉장히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아 어제 또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시트론 리서치라고 하는 회사가 맞아요. 공매도 회사를 했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머디 워터스라고 하는 그 회사는 네, 뭐죠? 바로 이 루이싱 커피를 무너뜨린 그 공매도 회사입니다. 아, 네. 갑자기 루이싱 커피 얘기하니까 네네. 루이싱 커피 상장 폐지를 시킨 그 공매도 세력이 이번에도 좀 저 이런 말씀 참 그렇지만 니콜라와 비슷한 또 양상으로 이번에는 이 나노엑스의 영상이 조작이 되었다. 네, 그 부분이 가장 크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뭐 천만 달러 이상을 계약한 그런 기업이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데 네.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직접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 골든러시라고 하는 기업이 딱 사진을 봤는데 무슨 어디 판자촌 같은 그런 네, 곳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에서 의심스럽다라고 해서 다시 한번 지금 네, 엄청난 네,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회사 측에서는 네. 아직까지 어떤 뭐 의사를 밝힌다거나 이런 건 없는 거죠? 회사 측에서는 일단은 FDA 관련해서 일단 1월 달에 승인 제출 서류를 넣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 골든러시라고 하는 그런 회사 그 계약 업체에 대해서는 딱히 아직 별말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대답이 나올지 네. 사실 귀추가 주목이 되고요. 이런 공매도 세력들이 무서운 게 네. 정말 집요합니다. 자기들도 거의 목숨을 걸고 하기 때문에 네. 이 루이싱 커피만 해도 1년간 뭐 거의 몇천 명의 직원들을 고용을 해서 각 매장에 이 직원들을 몰래 투입을 시켜서 그 손님들이 몇 명이나 오는지 그리고 이렇게 나중에 영업이 끝나고 쓰레기를 버리면 그 영수증을 다 이렇게 몰래 끄집어와서 매출이 맞는지 등등 그런 식으로까지 공매도 세력들이 이렇게 리서치를 하기 때문에 정말 무서운 건 사실도 맞아요. 근데 또 다른 세력들은 이제 이런 공매도 세력들이 수백 개의 기업들을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공격을 문매를 맞더라도 견뎌야 될 시기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루이싱 커피 같은 경우에는 정말 문제가 됐던 실적 부풀리기 관련해서는 뭐 대표도 몰랐다라고 해요. CEO가 뭐 만들어낸 거다 하는데 그걸 이제 밖에 외부 사람들은 그 보여지는 그 숫자 외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이러한 이제 그런 공매도 관련된 회사에서 그걸 적극적으로 캐낸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반대로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좀 더 투명한 정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이제 그 회사가 나녹스를 지금 타겟으로 잡았다라는 건 뭐가 있을 수 있겠구나 정말 약간 네. 이게 심증만 있는 게 아니라 물증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아 굉장히 또 걱정이 됩니다. 네. 이거 잘 결론이 나야 할 텐데 니콜라도 그렇고 네, 나녹스도 맞습니다. 그렇고 우리 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투자를 했기 때문에 부디 리스크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로빈훗으로 좀 넘어가 네, 볼까요? 넘어가 네, 20위권부터 좀 예, 볼게요. 11등부터 보게 되면 네. 11위에 고프로, 액션 케이블 유명한 기업입니다. 그 다음에 12위에 오로라 카나비스는 마리아나 관련주입니다. 일단 약간 좀 우리는 생소한 기업이고요. 마약. 예, 13위에 플러스 파워는 이건 전자제품 장비 업체고요. 네. 요거는 보게 되면 왜 했냐 봤더니 올해 3배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그러니까, 보여줘갖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 실제 테크니컬한 분석을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매수한 종목으로 네. 알려져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좋은데 오로라 카나비스는 지금 71% 마이너스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뱅크 아메리카, 그 다음에 노르웨이전 크루즈, 니오는 아시겠지만 제2의 테슬라를 꿈꾸는 중국 회사죠. 네. 뭐 스냅, 핏빛, 보잉, 모더나인데
이 모든 종목 중에서 S&P 500 종목은 단 두 종목. 뱅크 원익하고 보잉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일각에서 이런 겁니다. 아니 S&P 500을 젊은 분들이 투자해서 뭔가 안정성을 담보해야지 이거 뭐 득보다 종목에 투자해서 왜 이렇게 많은 올라가거나 빠지는 모습을 보이냐라고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물론 정답이 없죠. 정답이 없지만 제가 보기에도 모더나까지는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많이 빠지거나 생소한 기업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기업들로 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의아심이 드는 어떤 그런 좀 랭킹이었습니다. 네. 20위권의 종목을 봤는데 우리 좀 이렇게 쫀득쫀득하게 이번에는 1위부터 보지 말고 10위부터 보시죠. 순위는 원래 거꾸로 보는 거잖아요. 네. 그걸 예. 봐야 되는데 10위부터. 그게 보여집니까? 네. 다 나와 예, 있는데 예, 예. 여러분 눈 감으세요. 예, 눈 감으시고 그냥 들으세요. 그냥 보여주면 너무 재미없을 예. 것 같은데. 예. 10위. 예. 10위 카니발부터. 네. 10위 카니발인데 네. 카니발 아시겠지만 크루즈 때문에 그쵸. 많은 분들이 지금 이것도 역시 많이 빠졌으니까 한번 사보자라는 차원에 매수한 건데 역시 더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71%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쵸. 9위에 아마존 정말 좋죠. 잘하신 거죠. 8위에 델타항공. 아 이거 아직 멀었습니다. 델타항공. 지금 현재 48%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7등 디즈니. 6위에 아메리카 에어라인 항공업체죠. 그다음에 5위에 마이크로소프트. 4위에 GE. 3위에 포드 이런 순인데 보시면 뭐 어떤 느낌이냐면 네. 하나 좋았다가 하나 약간 이상했다가 하나 이런 식이에요. 섞여 있어. 아 포트폴리오를 제 분배했기 때문에 잘 분배하시는 거죠.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그렇게 섞여 있고요. 그 다음에 2등과 1등은 애플과 테슬라기 때문에 이건 뭐 국내와 똑같다. 애플은 우리나라 똑같네요. 예.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카니발, 델타항공, 아메리카 항공 이것들은 실적이 아직 나오지가 않습니다. 아직 없어요. 네. 거의 뭐 돈을 못 벌기 때문에 늘 얘기하지만 이걸 투자하신 분들은 이거 뭐 미래 성장성보다는 이제 단기적으로 한번 보시고 들어온 건데 이렇게만 하신다고 그러면 만약에 이들 기업이 만약에 회복을 못하면 손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보여주는 것처럼 지이나 포드 이런 거 하지 말고 황출 네. 먼저 매수하자라고 했어도 여전히 지금 그런 것들 아니고 일부 뭐 자동차 그다음 항공주 크루즈 같은 기업들이 보이는 겁니다. 예. 차라리 좀 버크셔 회사회를 사든지 뭐 블랙락스 좀 이런 좀 성장하면서 그렇죠. 예, 그렇죠. 이게 파이가 좀 큰 그렇죠. 그런 종목을 샀으면 좋겠는데 이 로빈훗이라는 앱 자체도 우리나라로 따지면 약간 젊은 층 2030 세대들이 2030 많이 쓰는 앱이죠. 주류고요. 네. 현재 1,300만 계좌가 있기 때문에 네. 웬만한 개인들의 동향을 볼 수 있는 우리가 원래 수급이 없으니까요. 데이터를 볼 수 있는데 제가 매번 나오기 때문에 계속 보고 있지만 네. 어떤 반반입니다. 반은 좋은 종목, 반은 약간 이상한 종목. 그래서 일단 제가 보기에는 물론 좋은 종목 했다는 분 다 대단한 건 아니지만 네. 너무 이렇게 뭔가 좋은 것도 가져가지만 한편에서는 그 수익률 뛰어넘는 한번 크게 한번 해보자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 어떤 약간의 좀 기대수익 높은 것들을 보여줄 단면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4위 종목, 네. GE는 저를 비롯한 수많은 IB들이 사면 안 된다는 얘기를 4, 5년째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산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뭐 저는 잘 이해 안 되지만 많이 하락해서? 예. 이번에 니콜라와 함께 네. 있었고 또 이번에 전기차 또 생산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아, 맞아요. 네. 그런 맞아요. 부분에서 이제 또 네. 전기차 시장이 부흥을 네. 일으키는 것 같다. 근데 여기 지금 20위권은 네. 니콜라가 없는 게 참 의외네요. 니콜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니콜라가 의외로 없고요. 약간 다르죠, 한국하고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건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니콜라는 지금 한국에서 보게 되면 약간 어떤 신비에 가려진 기업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다 보고 실제 마음만 먹으면 그러니까 약간 한국에서는 인기가 있지만 네. 이들의 친구들은 아 이거 니콜라 아닌 것 같아라는 어떤 그런 생각? 네. 제 생각입니다. 예상입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20위권의 종목에서 좀 이렇게 의아한 게 왜 좀 좋은 기업들을 많이 사야지 저는 오늘 실적 관련해서 쭉 보면서 나이키 이런 종목을 안 사서 아니 실적 좋은 종목들이 이 장 가운데서 이러한 안 좋은 소비 시장 가운데서도 있는데 왜 이런 종목을 안 살까 이런 의구심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요. 나이키 같은 경우도 오늘 사상 최고치 경신하면서 올타임 하이를 높아서 그런가요? 가격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럴까요? 사실 높다라고 보기도 그런 게 기술주와는 다르게 이 네. 성장성이 굉장히 이렇게 조금씩 올라갔었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그렇고 사실 뭐 가장 많이 이용하는 뭐 월마트라든지 네. 코스트코 그리고 이런 뭐랄까요 생활에 가까이 있는데 그쵸. 이게 무슨 돈을 벌겠어? 이런다. 뭐 코카콜라 같은 그런 기업들도 항상 마시고 네. 접하고 인지조화가 되지만 네 뭔가 주식에 있어서만큼은 뭔가 자신이 이렇게 테크니션이 된 것 같고 애널리스트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네.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매출이 80% 이상 늘어났다고 하고 전체 맞아요. 매출에서 맞습니다. 온라인 차지하는 비중이 맞습니다. 30%를 넘었대요. 맞습니다. 에어맥스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걸 안 신으면 제가 신발의 끝판왕이다 네. 감히 얘기하는데요. 물론 비싸지만 네. 아, 그 신발을 신어보기 전과 후는 달랐다. 아니 어저께 산책 가시면서 그 에어맥스 신으셨어요? 빵빵하네요. 제가 이제, 어, 이게 착화감이 좋던가요? 예, 사람이 구름 위를 떠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요. 아, 그 정도는 아닌데. 아, 진짜 그런,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워낙 신발 자체가 후진 것만 신어서 아, 나쁜 것만 신어서 그렇지만 아니 에어맥스 뭐예요? 모델 뭔지 아세요 혹시? 아, 그건 모르죠. 박스에 써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다 같은 에어맥스 아닙니까? 아니 에어맥스에도 네. 그 라인이 아, 뭐, 되게 달라요. 어, 이렇게 뭐 그 모델명이 있으니까 예, 알려주세요. 대체 알겠습니다. 어떤 신발을 신으셨길래 저렇게 구름이까지 표현을 하시는지 저는 사실 그렇게 못 느꼈거든요. 그냥 그리고 살짝 무거워요. 네, 무겁습니까? 네. 아, 저는 하나도 안 무겁습니다. 이상하네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이쯤에서 그 선물 받아서 예. 그러신 것 같고 제가 이제 자. 말씀하신 것처럼 앵커의 말씀처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젊은 층들의 선호 종목이 네. 그 뒤에 있는데 네네. 제가 적어왔습니다. 따로 그래서 25등의 넷플릭스 정말 어. 좋아하는 어. 것 같은데 25위예요. 이분들이 의외요? 예 이분들이 좋아하지만 많이 안 샀습니다. 네. 그리고 또 26위 엔비디아 아, 게임하는데 이거 꼭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쵸. 26위입니다. 니콜라 30위에 있습니다. 있긴 있네요. 예, 있긴 있습니다. 37위 스타벅스인데 많은 분들이 가신다고 하지만 거의 안 가는 것처럼 주식은 별로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 예, 일단 제가 보기에는 약간 선호하는 기업 브랜드하고 네. 실제 주식 사는 건 약간 달랐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그렇지만 대다수 얘기가 아니니까 소수겠죠. 소수 얘기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선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누적적으로 로빈훗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그러니까 예. 사이에 매매하는 종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최근에 매매 성향과 시장에 많이 뛰어드는 그 2030 세대들이 어떤 종목들을 네, 지금 매매하고 네. 있는지를 트렌드를 파악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부디 로빈훗이 이제 1년, 2년 지나면서는 좀 더 이제 탄탄한 실적 베이스가 있는 종목들을 많이 매매하는 모습이 보였으면 좋겠고요. 이제는 오늘 시장, 뉴욕 시장의 체크 포인트를 짚어봐야 될 텐데 네. 보니까 경제지표 발표가 네, 있습니다. 어제는 아시는 것처럼 백신 개발 소식도 별로 영향이 없었고요. 존슨은 네. 존슨. 네. 그냥 묻혔죠. 네. 묻혔고요. 추가 부양책 논의도 그냥 묻혔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시장 오를 수 있을 만한 것은 바로 실업수당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오늘은 고용지표가 82만 5천 건이 나와줘야 되고요. 네. 정말 더 잘 나온다 그러면 7자를 보자라고 찾아서 말씀드리고 만약에 그렇게 안 나온다 그러면 오늘도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예. 신규 주택 판매 예상치 이거는 뭐 예, 워낙 이거는... 잘 나가니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실적은 코스트코는 뭐 워낙 좋으니까요. 네. 이건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우리 장범 부장님 참 소박하신 분이네요. 근데 여러분 본부장님이 신으신 그 에어맥스 20만 원이 넘는 운동화입니다. 2만 원대가 아니고요. 소박하진 않잖아요. 사실 20만 원대 운동화가. 제가 그걸 받았죠. 예. 제가 산 게 아니고 받았죠. 직접 구입하시진 예. 받은 않으셨지만. 게 아니, 예. 받은 게 아니면 제가 못 삽니다. 비싸서. 근데 아니 뭐 그걸 떠나서 네. 제가 어젯밤에 얘기했지만 저희는 나이키 세대가 아니고 네. 나이스 세대였어요. 나이스 세대. 가짜? 예, 가짜. 보통 짜가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끝에 올라간 거. 저는 정말 그걸 많이 신었거든요. 돈이 없어. 근데 이제 나이키 신으면서 프로스펙스 아니고요? 스펙스, 프로스펙스, 아티스, 네. 그 다음에 뭐 월드컵, 르카프, 프로월드 그런 것도 많았는데 저희 때는 많이 못 신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신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 진작 내가 왜 이런 신발 안 신었을까 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는데 그래서 오늘의 발굴도 나이키로 제가 나이키를 종목 발굴 예, 나이키가 네, EPS가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많은 분들이 이걸 네.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있냐면 야 나이키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오늘부터 빠지는 거 아니냐 라는 그런 컨셉을 오늘부터 지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 이런 종목들이 정말 좋아지기 때문에 네. 오히려 매수 관점을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살 때까지 계속 발굴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나이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이키를 많이 사시는지 아니면은 뭐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필러를 많이 신으시는지 본인의 소비뿐만 아니라 주변을 보세요. 한창 그 우리 어린 친구도 필러 많이 샀을 때 그 관련 종목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근데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내일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음 세대도 이전 세대도 아, 계속해서 그렇죠. 쭉 아, 그렇죠. 사고 더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자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신발왕 하셨는데 그렇죠. 저도 아디다스도 좋아하고 나이키도 좋아하는데 왠지 아디다스보다는 자꾸 나이키에 손이 가는 게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US 스탁의 종목 말고 오늘 나이키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미자고절의 시간 US 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김동관 팀장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